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게 된 강유람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 학습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약간 다르게 수업을 구성해 보았어요. 우선은 지난 시즌에는 여행객에게 필요한 표현들이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과 만날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표현들도 함께 준비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즌에서는 주로 표현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수업을 구성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표현을 익히는 것보다 어휘 등의 메시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짧은 키워드 표현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설명이 아주 길었죠? 그럼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되어 출국에서부터 귀국까지 한번 함께 해볼게요. 이번 주는 출국, 비행기 안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비행기 타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비행기에 올라 이제 막 이륙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륙은 take off 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take off, take off. 비행기 이착륙 시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벨트 착용이죠. 벨트를 매다, 매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fasten 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T는 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fasten 이라고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매다, fasten, fasten. 벨트는 의자에 달린 벨트이므로 seat belt. 다 같이 seat belt. 좋아요. 그리고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의 위치가, 다시 말해 기울기가 달라지므로 테이블과 의자 등을 원래 위치로 돌려야 해요. 돌리다, return. 다 같이 return. 똑바른, 수직, 올바른 상태의 upright. upright, 상태로 position, position. 자, 이제 화면에 표시된 키워드를 활용한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 plane is taking off soon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soon은 곧이라는 뜻이므로 take off soon, 네,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plane is taking off soon. is ing가 붙은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붙이는 시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어떤 뜻일까요? 네, 당신의 벨트를 매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자,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상단에 seatbelt 사인의 불이 꺼지면 이제 승무원들이 음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러 돌아다니죠.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보통 승무원이 활용하는 표현들이니 정확히 구사하는 것보다 이해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하다 라는 의미의 would like, 다 같이 would like. 다음 표현은 가지고 있다의 의미인 have, have. 다음 키워드, 해줄 수 있다, can do, can do. 마지막 표현은 재고가 없다, run out of, run out of 입니다.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drink?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문장 안에 would like이 있으니 원하니, 원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rink는 마시다 혹은 음료이므로 해당 문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쓰이는 some 약간의 drink, 마실 것을 원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Would you like a headset? 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네, 헤드셋을 원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headset? 자, 다음 표현은 Which would you like? 끝에 beef or chicken을 붙이면 소고기 혹은 닭고기 중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ich would you like beef? or chicken. 소고기와 닭고기 중 어떤 것을 원하세요? 자, 다음 표현,
We have orange juice, wine, and beer입니다. 승무원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오렌지 주스, 와인, 비어, 맥주를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 와인, 맥주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What, 무엇을? I, 내가. For you, 당신을 위해 can do, 해줄 수 있을까요?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We have run out of chicken. 우리는 run out of chicken, 닭고기 재고가 없어요. 닭고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have run out of chicken. 자, 이번에는 승무원에게 답을 할 때 필요한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요청 관련 표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가지다 혹은 선택하다의 have, 가져다 주다의 get,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보다 공손하게 해 주실 수 있다, could, 마지막 부탁합니다의 please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will have beef. 어떤 뜻일까요? 네, 나는 beef, 소고기를 선택한다. 저는 소고기로 먹을게요.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고기로 할게요. I will have beef. 다음 표현, Can I have a blanket?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 I, 내가 담요 좀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담요 좀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Can I have a blanket? 다음 표현, Could you get me a blanket?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can이 아닌 could를 사용했네요. 나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입장에서 항공기 위에서 듣게 되거나 의사를 표현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제가 교재에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빈칸이 있는 대화들을 넣어두었어요. 오늘 학습한 표현들을 그대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변형시켜 해당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로 한번 채워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행기에서 내려 외국에 입국하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